야, 씨발,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있었는데, 상황이 너무, 너무, 좋게 풀려가지고, 방송을 안할 수가 없다, 이거. 뭐야, 이거. 어떻게 되는 거지? 방송을 진짜 안할 수가 없네요. 너무... 이건 재산권이 맞아. 나 파고다. 땅 이렇게 뜨면 사기지. 와, 분명히. 검사 뽑아볼까? 아, 지금 도시가 몇 갠데, 행복이 7이냐고. 좋은 거죠, 그죠? 황금 땅에 피지 말까? 여기다 피면 되잖아, 그지? 물고기도 먹고, 사슴도 먹고. 굳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필 필요 없거든. 그러면 바다로 가자. 하나의 황금. 아, 일단 인도네시아는 진짜 좋은 문명인 게. 얘는 너무 편하게 다도시를 할 수가 있어요. 편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. 행복도 제약 없이 도시를 막필 수가 있어요. 엄청난 장점이에요. 행복도 없이 도시를 핀다는 건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. 볼텐데. 이거 하나 사자. 네, 어차피 크리스 검사가 곡물 뜯을 거니까. 곡물 주도권 뺏기지 맙시다. 와! 와, 대보초, 씨발. 뭐야, 이거. 섬또 있나? 제발. 오집.
난 누구와 다르게 땅이 잘 뜨는 거야. 아! 이놈 설탕! 설탕 없어진다고. 페르시아가 왜 여기까지 도시했어? 아. 부적이라 살았다. 아, 근데 땅 너무 사기야. 아쉽게도 이쪽에 섬은 없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? 벌써 90딕 각 보인다고? 벨리 하나 뽑고 싶은데 이러면. 개척자 그만 뽑고. 아, 이거 빡세네. 어, 왜 이렇게 빡세냐, 이거. 왜 빡세? 아, 섬이 없어? 설탕이 바뀌는 싫은데. 미니로군. 이건 거신상이 맞다. 오라클? 오라클 나쁘지 않지. 야, 나 근데 국대 언제 지냐? 되네. 아니면? 화물선? 너네 그거 알아? 이렇게 도시 지을 수 있다. 와, 대보초 아깝다. 뭐야? 보긴 뭐야, 너희들은 모르는 비밀인 것. 원래 3링은 저렇게 돼요. 그 섬 3링은 일종의 섬 도시를 위한 배려인데.
내가 실력이 있는데 어? 아무렇게나 도시 피겠어? 아 이유가 있지 저기다 핀. 아 설탕을 없애버리고 피기에는 저 땅은 너무 크죠. 애청자로 정찰 좀 시켜볼까? 문바사 불태우고 싶네. 억지로 인구를 줄일 수도 없고. 아 뭐 찬디 짓기 시작하면은 끝이니. 황금길을 가야 되나? 보더라도 일랑쿤노 일망치 1,2,3,4,5,6 야, 나 탐험 찍으면 생각을 미쳐 날뛰겠는데 진짜. 얼마나 생겨? 어딘지도 모르겠네. 일단 가자. 헤트라 옷. 일단 가자. 난 일꾼을 좀 뽑아야겠다. 생각보다 돌려주지 말고 해야겠다.
아시 도시 숫자는 많거든 이미? 이미 존나 많은 거야 이거. 아, 섬이 없어. 있어줘야 하는데. 큰일 났네. 일꾼 비율 개우지네. 와, 아니 씨발 무적이 몇 개야? 와, 와, 무적 뭐야 도대체? 이게 뭐야 무적? 와 심한데? 이게 존나 심한데 뭔가? 존나 신기하네. 이렇게 운 좋은 적은 처음이되나? 여기 알렉든데 지금. 여기 지어야겠다 알렉든데 그럼. 아니 진짜 뭐지? 아 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건지.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상황인건지 지금. 틀하네 근상을 정해놓고. 인도네시아 새 섬을 개척하러 가는 것인가? 예. 네. 그렇긴 한데. 섬이 없어. 빅뚝으로 갑질하기 가능. 와 진짜 운만 좋으면 인도네시아도 쓸모 있겠는데? 설탕 쪽은 타일이 너무 없네.
그러니까 너무 아니었어도 바로 봤는데. 아즈텍 중세라고? 아즈텍 공구행정 찍었나보네. 이기식 살짝 느낌. 하지만 괜찮아, 나에겐 빠기호가 있어. 대보초 빠기호면은 뭐 이것도 없었어. 뭔가? 빠기호 마 대보초 빠기요 들어봤나 마. 대보초 인도네시아 이건 아주 귀하네요. 아, 천기 누설 해버렸다, 근데. 와! 부대 맞고 죽어버리네, 저게. 아, 그까 개척자 한 번 더 뽑으면 그만이야. 야, 무적 보병 때 보자. 살렘 있죠. 섬이 아니라 딴 거 얘기하는 거. 아, 여기서 마법관을 못 짓네. 좀 짱나네 이거. 검사 더 뽑아서 복권 보죠. 어, 하고 있어. 그것은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지. 무려 무적이야. 무적권 하면은 장검사보다 더 세다고, 씨발. 보여줘? 어떤 능력인지? 방어력 30%에 체력 회복 20%야. 불멸자에다가 장검사 데미징 한 거랑 똑같다고. 방어력 3점이면은 4점인데.
그럼 몇이겠냐? 18인데. 니 혼자서 야포까지 담당함. 원팩 그대로 찍을 수 있거든. 얘 여기서 서서 허? 하고 있으면 야포가 다섯 대 때리면은 앞에 불피된다고. 미친놈이라서. 아 너무 좋아 상황. 와 젊은 템이다. 뭐야 이거. 여기 피로 가야되나? 아 저희 말한 데가 저기구나. 가볼까? 신분이네. 무적이랑 젊음의 샘 효과 중첩되나요?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 근데 끝나신게 인도네시아 하면은 할 때마다 대부초 같다. 왜 그럴까. 아 피라미드 터진 줄 알았네 씨발. 깜짝 놀랐잖아. 와 대상 들어오는 거 봐.
스탠 피라미드라. 차량 몇식 차냐? 별무의 샘. 여기 갑자기 피고 싶어지는데 너무. 어이 저 정도면 공짜 9년 전통인데 그지? 이걸 어떻게 해야지? 일단 피라미드로 일꾼의 숫자는 확실히 채워져. 그냥 도로 다 깔자. 까는 게 낫겠다, 그지? 죽냐? 누가 하지? 반대로. 창 지어진 데가 또 없어? 뭐 어쩔 수 없어. 여기를 보내야지. 우와. 그러면 얘는 정원이 공짜지? 방 없어도 지을 수 있어, 개사게.
이게 안 죽는다고? 와, 이걸로 성석 피해주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. 이거 탐험 각인가요? 무조건 탐험이죠. 우리의 국보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. 아, 이거 빈 터지겠는데? 왜냐 불가사요. 세게. 손해 전도사가 낫겠지. 일단 찬디부터. 너 사기 건물이구나. 그지? 되게 많이 좋지 이거. 알렉 먹음. 네, 알렉 먹었죠. 아니 먹었죠. 뭐. 보스야, 수도 벌써 터지네. 와, 진짜 빠르게 죽여. 그래, 저게 나을 수도 있어. 부족한 걸 어떻게 해?
아, 내 페르시아 생산력 너무 높은데 큰일났네. 아,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? 말도 안 돼, 그거 있네. 이미 죽은 목숨. 종교창식 아즈텍 그래. 아, 근데 필요가 없어가지고. 아, 왜 이제 슬슬 작업선을 지어야 되는구나. 어, 형님을 노리는 몸의 사자가 있는데? 정찰병이 죽지를 않네. 디귿을 야망. 야망이야. 야망이라. 아, 파고다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
방송 업타임 0시간 47분 3초. 이런 건 말해줘야 돼.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면은 결과적으로 너무 크게 되거든. 좀 세플릭스 인구가 꽤 좋네. 그럼 슬슬 공학을 뚫어야 되긴 하겠네. 아, 6CT밖에 못 썼어. 원래 목적은 9CT였는데 대척자 하나 뒤져가지고. 여기도 저거 지워줘야겠네. 아, 고창 없다 진짜. 아, 왜 이래? 뭐가 걸렸는데 안 나와.
너무 든든하다. 무슨 승급함? 무적. 무적. 오집. 야마. 도사기지. 와 뭐야 저거. 뜨면 안 되는 게 신기한 거 맞네. 골드네셔. 설탕의 도식품면. 아 근데 설탕이 들어온다. 들어오는데 인도네시아 특성으로 설탕이 삭제돼요. 그거는 보고 싶지 않다. 그렇죠? 아무래도 설탕 삭제는 좀. 생산이 안 나오기 시작. 영예인가 보네. 미안해, 나 코에 뭐가 들어갔나봐. 근데 안 나오네. 상전사, 상전사, 내 무섭게 생. 크리스 검사 농사가 니은 개꿀잼인데. 농사 이번에 대성공. 대성공했다. 개꿀 파밍 성공했지. 씨발 진짜. 저 개척자는 젊음의 샘에 피러 가는 건가요?
드디어 나왔다. 뭐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. 젊음의 샘? 젊음의 샘 나쁘지 않지. 근데 생각은 안 하고 있어. 아 이거 플라스틱인데. 왜 플라스틱인데 코 안 웃어. 아따 페르시아 잘 큰다 잘 커. 벌써 읍수 다 했네. 빠르네 되게. 아 이게 갓고다지. 뭐야? 아, 음향아. 되게 무리하게 두르셨네, 저거. 내가 봤을 때 엄청 무리해서 뚫는 거야.